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 제가 봄업을 하잖아요. 요즘 라이트톤에 대한 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상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 라이트톤을 위한 봄업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는 다 해주고 왔고요. 오늘 선크림은 좀 다른 거 사용해보고 싶은데 샤이샤이샤이 인조이 더선 UV 프로텍션 크림. 제가 이거 며칠 사용해봤는데 되게 유수분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선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사용해보고 정말 정말 좋은지 궁금해서 오늘도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여러분, 저 중국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갈이 때문에 피부 상태가 아주 말이 아닌데요. 다시 복구시키려고 아주아주 노력 중인데 물갈이는 진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갔다 와서도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새벽에 못 자고 이랬더니 저 트러블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커버룩이 진짜 중요한 메이크업도 될 것 같아요. VDL 커버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A00. 제가 원래 M01만 사용을 해봤었는데 A00이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딱 13호, 17호 피부톤 분들이 진짜 잘 사용할 만한 그런 종류의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올린 거 보면은 엄청 예쁜 흰빛이 들어있는 상아빛이거든요. 보통 이런 컬러가, 보통 이런 컬러는 얼굴에 진짜 뜨기 쉬운데 얘는 지금 보기에만 이렇지 이따가 퍼프 두드리면은 색깔이 되게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요즘 좀 잘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거기다 얘는 지속력도 엄청 좋고 커버력도 좋아가지고 지금 제 아주 좀 거지 같아진 피부에 잘 맞을 파운데이션. VDL 파운데이션 기획세트 사면은 퍼프를 주거든요, 대왕 퍼프. 이거 엄청 쫀쫀하게 피부가 잘 붙어요. 완전 애기 공둥이 퍼프. 되게 퐁신퐁신해서 바를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버 필요한 부분은 이 만능펜으로 코 부분이랑 입가 이렇게 발라주고 퍼프로 두들기거든요. 아니, 만능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기 공둥이 퍼프랑 이 만능펜이랑 같이 주니까 이 기획 세트는 사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쇼츠로도 보여드릴 텐데 너무 좋아서 휴대용으로 되게 괜찮거든요. 자, 아까 완전 불긋불긋한 피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큰 여드름 같은 거는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오늘 컨실러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그 루나 컨실러 말고 에뛰드에서 새로 컨실러 팔레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뛰드 더블 래스팅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1호. 여러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딱 필요한 컬러들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브러쉬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 섀도우도 그렇고 컨실러 팔레트도 그렇고 브러쉬는 빼는 추세잖아요. 이 브러쉬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이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 건데 이 피치 색깔로 다크서클 먼저 코렉팅을 해볼게요. 원래 베이스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요즘 베이스 전에 하는 것보다 쿠션 바르고 나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야 불필요한 컨실러 부분을 좀 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브러쉬가 그래도 자국이 좀 남는 편이라서 쿠션 퍼프로 두드리는 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핑크 컬러 발라봤을 때 아주 연한 핑크 컬러라서 코렉팅이 확실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 라이트 컬러가 가장 크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균등한 배분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 라이트 컬러의 컨실러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살짝 제형은 루나 팔레트 제가 잘 쓰던 것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건성 지성 딱히 안 탈 것 같기는 해요. 루나는 제가 건성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잖아요. 얘는 어떤 피부 타입이든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는 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루나께 좀 더 커버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를 보자마자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쪽에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보통 컨실러 팔레트에 파우더가 안 들어있잖아요. 이게 좀 차별성이 느껴져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파우더 타입 브러쉬가 들어있어서 근데 가루날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브러쉬가 가루날림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려준 부분에 파우더를 좀 이렇게 올려서 지속력까지 잡는 그런 팔레트라고 하더라고요. 파우더까지 올려주니까 다크서클 좀 더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티 부분은 라이트 컨실러랑 조금 어두운 컨실러 섞어가지고 먼저 올려줄게요. 아니, 이마에 유난히 잡티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브러쉬가 조그매가지고 좀 감질만 나긴 합니다. 저는 좀 큰 아이들을 좋아하나 봐요. 한 번에 팍팍 바를 수 있는 이렇게 올려줬고 이거는 그냥 퍼프로 지그시 눌러서 커버를 해줄게요. 뭔가 브러쉬질 하면은 쓸려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퍼프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형식으로 잘 안 가려진 부분들은 한 번 더 얹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고 지금 커버 요 정도 됐고요. 여기에 엄청 큰 여드름은 아닌데 그래도 빨간 게 잘 안 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파우더까지 한번 사용해보고 파우더로 하니까 붉은빛은 좀 가려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커버력이 막 썩 좋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팔레트 신기한 점이 또 있는데 이쪽에 컨실러 섞는 부분도 거울 쪽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차별점이 느껴지는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증정용으로 이 스팟 컨실러도 같이 주더라고요. 요거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또 브러쉬를 들고 다녀야 돼서 잘 모르겠어요. 손으로 찍어 바르진 않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파우더는 어바웃톤 세번컵 파우더 팩트.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라서 더 설명할 거는 없고 제가 살짝 중국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중국 여행을 갔거든요. 상하이를 갔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상하이 쇼핑센터 조금 둘러보고 저녁에 동방명주 거기가 상하이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타워래요. 와 근데 역시 제일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진짜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하이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달도 너무 예쁘게 떠가지고 야경이 정말 예뻤어요. 상하이는 되게 조금 유럽풍의 그런 느낌의 건물이 많아가지고 되게 불빛이 이렇게 탁 비추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한층 내려가가지고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는 층도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올라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진 않겠지만 뭔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올라가 보진 않고 발만 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타워도 가고 첫째 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데이지크 V컵 블렌딩 쉐딩 2호 쿨 블렌딩 이 쉐딩 좀 오랜만에 쓰죠? 둘째 날에는 디즈니랜드를 갔거든요? 와 근데 디즈니랜드 간 날에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한 체감온도 45도 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제 취향은 좀 유니버셜 느낌이고 디즈니랜드는 좀 놀이기구 잘 못하는 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동화 속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공주풍의 느낌? 아니면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디즈니랜드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오로지 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디즈니랜드 진짜 크고 그리고 불꽃 놀이 그것도 엄청 크게 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꼭 타야 되는 놀이기구가 트론이라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듯이 잡고 타는 놀이기구였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디즈니랜드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큼지막하게 꼭 봐야 되는 테마들은 보고 와가지고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저희 아빠가 있는 테마파크에 갔는데요. 저는 거기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 스노우파크, 드라이파크, 그 다음에 워터파크 5성급 호텔까지 같이 있는 종합 형식의 테마파크인데 진짜 크거든요. 이 여행의 주 목적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 놀러 가기 위해서 간 거여가지고 거기 갔는데 호텔은 제가 3년 전에 갔었을 때는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가보질 못했는데 아니 호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잖아요. 호텔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5일 다 있고 싶었어요. 드라이파크 가가지고 동물들도 많이 보고 그 테마파크 진짜 신기한 게 보통 테마파크는 다 걸어다니잖아요. 거기는 오토바이 같은 거를 대여해가지고 가족이 다 타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 안 아프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디즈니랜드 불꽃놀이보다 거기 불꽃놀이가 훨씬 웅장하고 좋았거든요. 거기서 좀 디즈니랜드 불꽃놀이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워터파크도 가고 싶었는데 수영복 다 챙겨갔거든요. 못 간 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셋째 날, 넷째 날 거기서 보내고 아빠가 중국에서 케어하는 고양이들, 개냥이들도 보고 저녁에는 그 근처 야시장 같은 곳을 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놀라면서도 신기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5일 차에는 그냥 일찍 돌아오는 일정이어가지고 일정은 딱히 없었고 근데 상해에서 나이키 운동화가 탐이 나가지고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못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짐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가면은 집에 가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사는 걸로. 아 그리고 거기 M&M 플래그십 스토어인지 팝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M&M 인형 탈 수고 엄청 춤추고
아이스크림 팔고 굿즈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M&M이 막 그렇게 귀엽다고 느낀 적 없어가지고 안 사왔는데 집에 와서 사진들 다시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하나라도 사올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화장품을 좀 사오고 싶었는데 왓슨스인가? 거기서 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못했고 미니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왜 제일 유명한 중국 화장품 주디돌? 그 화장품을 사왔거든요. 제가 중국 갔었을 때 제일 기대하고 사고 싶었던 게 그 브랜드였기도 하고 사실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직접 보고 사고 싶었거든요. 뭐 알리 같은 데서는 못 보고 사니까 직접 보고 구매를 했고 역시나 근데 인기 색상들은 좀 품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구매는 못해왔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터를 진짜 기대하고 갔는데 딱 마침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화이트 톤의 엄청 반짝이는 하이라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쇼츠 같은 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트 톤 신상이 진짜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일단 먼저 그 신상은 아이섀도우인데요. 짜잔! 요번에 밀크터치에서 섀도우 팔레트가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봄웜과 여쿨, 라이트 톤을 위한 섀도우 팔레트고요. 밀크터치와 해림쌤의 공동 개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리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섀도우 팔레트 컨셉이 시리얼이거든요? 컨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쉬운 게 저는 좀 눅눅파거든요? 여러분은 바삭파인가요? 눅눅파인가요? 저는 좀 눅눅파인데 요 1호 봄웜 컬러가 바삭파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름은 좀 안 맞아서 조금 아쉽네요. 요 두 컬러 상세 리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일리한 컬러들만 들어있는 팔레트고요. 텁텁함 없는 라이트 톤에 최적화된 맑은 음영 팔레트예요. 1호 투데이 시리얼 보홀은 라이트 핑크 브라운 팔레트로 봄웜 라이트와 핑잘봄 추천드리고요. 2호 원모어 핑크 스푼은 소프트한 쿨 모브 팔레트 모음집으로 여름 쿨 라이트한테 추천드립니다. 이게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데일리하지만 포인트 넣어줄 글리터도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정말 딱 필요한 컬러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봄웜라라서 1호 선택해서 아이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호랑이 힘 컬러로 이게 살짝 톤다운된 피치 컬러거든요. 많이 익은 듯한 복숭아 컬러여가지고 먼저 저는 오늘 컬러를 싹 넣어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그레그레 컬러로 피치빛을 살짝 중화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썼던 컬러로 언더에도 한번 피치빛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든베리 칩으로 처음에 올려줬던 피치빛에 핑크를 조금 더 더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언더에도 똑같이 넣어주시고 요 피치 색깔이 이 팔레트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그런 컬러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섞어서 발라도 예쁜데 단독으로 블러셔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바삭한 끼 컬러 얘로 아이라인 그릴 곳에 먼저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눈 앞머리도 같은 컬러로 여기 아래에도 음영 살짝 일자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는 노베브의 7호 샌드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이게 굉장히 라이트 톤에 어울리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오늘 아이라인 그려보겠습니다. 컬러가 진짜 밀크 브라운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고 여기 눈 앞머리 트임 살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 한번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글리터 얹어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붙여주고 왔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저 인생템인 뮤드 마스카라 오늘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제가 속눈썹을 항상 좀 한 3번 정도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속눈썹 상태가 잘못 골랐어. 재활용할 거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래도 이 뮤드 마스카라로 모으면 잘 모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윗속눈썹 다 해줬고요. 아래 속눈썹도 똑같이. 오늘 아래 속눈썹은 가운데만 좀 위주로 언더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오늘 언더 되게 예쁘게 됐죠? 반대쪽도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체크초코 컬러로 아이라인 그린 부분 한 번 더 스머징 해주면서 조금 더 아이라인 표시나게 덮어줄게요. 다시 바삭한 키 컬러 쌍꺼풀 끝이랑 라이너랑 연결되게 위에 삼각존 음영 넣어주시고 슈가풀이 사용해서 눈두덩이 위에 올려줄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때요 이 펄 느낌? 이거 딱 가운데만 이렇게 올려주면 포인트 완전 되겠다. 애교살 가운데에도 살짝 펄을 올려줄게요. 애교살에 발라도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허니오트 유시모 글리터를 눈 앞머리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아이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줄 아이템을 발라볼게요. 아직 출시가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해드린 그 제품인데 제가 내일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사용하는 방법, 어떤 제품인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메이크업 할 때마다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벌써 요만큼 썼어요. 요만큼. 여러분, 이제 또 라이트 톤을 위한 신상 블러셔인데요. 어바웃톤에서 이번에 완전 여쿨과 봄웜을 위한 컬러를 이렇게 네 컬러를 냈더라고요. 봄웜 여쿨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이 제품은 모공 블러와 블러셔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어바웃톤의 플러피 웨어 블러셔입니다. 적당한 인기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게 아주 장점인 블러셔예요. 뽀용 블러셔의 정석인 느낌? 7호 마시멜로우 핑크는 여리한 화이트 소프트 핑크 컬러고요. 8호 드리미 라즈베리는 부드러운 라이트 라즈베리 핑크. 9호 달리쉬 밀키 코랄은 밀키한 페일 코랄. 10호 버블리 오렌지 피치는 생기 한 스푼 더한 라이트 오렌지 피치입니다. 저는 봄웜 메이크업 오늘 했으니까 9호, 10호 사용해서 블러셔 마무리 해줄게요. 먼저 9호 컬러. 이게 딱 베이스 깔기 딱 좋은 정말 예쁜 뽀용 피치 컬러거든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울로 봤었을 때는 엄청 예쁜 피치 컬러입니다. 근데 진짜 맑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여기 턱 아래랑 코끝에도 살짝 오,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10호 이거를 포인트 블러셔로 웃었을 때 애플존에 올려줄게요. 아 진짜 이거는 봄웜이면 사야 된다. 이거 두 컬러 같이 사세요, 여러분. 이거 두 개 조합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뽀용의 정석이야, 이거. 제가 브이데일 블러셔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컬러감으로 또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입술 발라볼 건데요. 베이스로는 먼저 삐아 글로우 틴트 14호 데일리 보틀. 이 컬러가 베이스 깔기 지금 딱 좋은 컬러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바닐라 코랄. 이걸로 립을 예쁘게 가다듬어주겠습니다. 제 입술 비대칭도 잡아주고 이렇게. 지금 입술 완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영상에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시코르 글레이즈 립 볼륨아이저 9호 버터핑크. 이게 신상 컬러인데요. 컬러 보면 이것도 진짜 살짝 봄웜을 위한 핑잘봄 핑크 컬러랄까요? 제가 또 이런 타입의 립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쪽에. 근데 얘가 좀 여름에 사용하기 굉장히 잘 녹아서 진짜 조금씩 톡톡 갈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덩어리로 묻어나오더라고요. 지금 벌써 예쁘죠? 딱 포인트 줄 부분만 이렇게 넣어줬는데 컬러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오, 이거 데일리 하이라이트로 쓰기 너무 괜찮은데요, 여러분? 근데 또 포인트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이라이트인데 뽀용한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되게 오묘하다. 되게 오묘한 그런 느낌 들죠? 진짜 라이트 톤을 위한 그런 컬러들로 메이크업을 했더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입술 선도 살짝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내봤는데 제가 한번 머리를 잘 정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고 왔는데요. 오늘 라이트 톤을 위한 신상 팔레트로 메이크업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라이트 톤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햇빛 있을 때 촬영을 해봤는데 좀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들고 지금 메이크업 컬러가 요 글리터, 블러셔, 립까지 싹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습니다. 저런 퍼스널 컬러 갖거나 봄웜이신 분들 요거 오늘 메이크업 그대로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신상과 메이크업 가지고 올게요. 안녕!